이 과테말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중미에 있습니다. 멕시코 밑에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문교부에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300만 명 학생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전부터 시작해서 7차례에 걸쳐서 11,000명의 공립학교 교사로 훈련시켜서 지금 1회 학교에 15만 명의 학생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비디오 잠깐 2분만 비디오 보시고 이따 나가실 때 이 전단지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과테말라 한인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테말라 국립학교 선생님들이다. 오늘 이곳에서 3,000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경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며 반갑게 한재원 목사는 세미나에 사용할 교재와 또 한 권의 책을 나눠줍니다. 바로 성경이다. 본당이 선생님들로 가득 찼다. 자리가 부족하여 복도에까지 앉아 세미나를 강청한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리에 1,5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과테말라 교육부에서는 도덕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정했고 이 세미나는 성경을 가르칠 교사들을 위한 자리이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스페니시 신약 성경을 2불에 인쇄해서 과테말라까지 딜리버리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2불, 선생님들을 10만 명을 교육시켜야 30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10만 권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교재는 50센트입니다. 한 권에 아이들 교재는. 근데 300만 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150만 불이 돼야 돼요. 선생님들 10만 명 교육시키는데 60만 불. 그래서 210만 불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40만 불 모금이 되어서 지금 잘 15만 명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 주위에 헌금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